네, 안녕하세요. 눈과 리뷰어 마스석입니다. 오늘은 자이언의 첫 번째 시그니처가 모습을 공개했기 때문에 제트코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언은 사실 최근에 나온 루키들 중에 가장 포커스를 많이 받았던 선수죠. 조던도 일찌감치 계약을 했었고 NBA 들어와서도 엄청나게 뭐 4세대 르브론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시그니처가 발매가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올 시즌이 끝나고 가을에 발매가 될 줄 알았는데 진짜 미친 4월, 나이키의 미친 4월인가요? 예, 그래서 4월 달에 또 발매가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4월 말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말에는 자이언의 농구화를 비롯한 하여튼 여러 가지 농구화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4월의 미친 4월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자이언도 합류를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미드컷 높이의 농구화를 가져가고 있어요. 자이언이 엄청난 체중으로 진짜 퍼포먼스적인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발이 강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는 굉장히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센터 농구화를 찾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자이언의 어떤 시그니처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충격되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레이스 시스템을 봤을 때는 앞에서부터 뭐 어느 정도 적절한 간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피팅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쪽에도 저희들이 좀 강한 피팅을 원하시는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두 개의 슈레이스 홀이 더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해서 발목 쪽 미드컷이지만 발목 피팅도 굉장히 괜찮고 지지력도 약간 있는 그런 피팅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장 좀 이목을 끌었던 건 위에서 봤을 때 아웃레거가 굉장히 발달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센터 농구화들이나 좀 빅맨 농구화들이 많이 나올 때는 아웃리거가 이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 모습이 잘 없는데 아마도 자이언이 파워포드를 보면서도 굉장히 좀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지력과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넣어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드컷 높이에 강인한 농구화지만 전반적으로 지지력과 사이드의 어떤 지지력은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웃솔의 모습을 보면 줌프릭2가 생각이 납니다. 약간 아쉬워요. 줌프릭2의 어떤 그런 접지력이 굉장히 좋진 않았는데 다행인 건 이 녀석은 좀 더 날카롭고 좀 더 패턴이 복잡하고 좀 더 강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아까 아웃리거와 더불어서 접지는 좀 괜찮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빵 이상은 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가장 아쉬운 건 지금 에어에 대한 스펙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이언이 체중이 계속 많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 높이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쿠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넣었을까 가장 궁금했는데 쿠션에 대한 내용이 싹 지금은 없어요. 근데 얼핏 모습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전체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높은 고사양을 요하는 농구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보급형 라인에 좀 맞춰서 그쪽의 가격대를 형성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쪽에만 주미어를 살짝 넣어줬고 나머지 스펙은 뭐 그냥 뭐 적절한 미드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쓱 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앞뒤 주미어였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모습은 그냥 앞에 주미어를 조금 넣고 크게 하여튼 포커스를 맞추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어 스펙이 공개가 되면 커뮤니티나 바토 인사를 통해서 또 함께 공유하도록 할 거고요. 전반적인 실루엣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디자인도 그렇고 다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자이언, 이 NBA에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자이언이고 조던에서도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던 자이언의 첫 번째 시그니처의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딱 공개가 돼서 느낌이 빵! 이런 느낌이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대중적이겠죠? 나이키? 예, 그래서 아마도 접근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자이언의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미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느낌 어떤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계속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